지금 이 시간에도 땅과 바다와 하늘, 해외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본의원은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경계작전 개념의 문제점을 제기한 후에 새로운 경계작전 개념에 대해서 제시해보고 경계작전 개념을 변경할 경우에 거둘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군은 평시에 북한의 침투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전후방 경계작전에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용 병력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한 70% 정도가 그렇죠.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병들이 근무 환경이 열악한 GOP 해안경에서 소대, 중대 단위로 배치되어서 주야가 바뀐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전적 교육 훈련이 제한이 되고 전력 운영비 비중이 증가되며 삶의 질이 악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최근에는 초급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25 이후부터 지금까지 70년간 유지해온 경계작전 개념을 한번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경계작전 개념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크게 봤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침투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침투는 1960년대 최고치에 이릅니다. 그 이후에 80년대 들어오면서 지상 해상 침투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제3국을 통해서 침투가 늘어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지상 해상 통틀어서 단 한 건도 침투가 없었습니다. 장관님, 북한의 침투 전술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제 평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병력 지원 감소로 인해서 더 이상 현 경계작전의 개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군병력 규모의 변천 현황을 보면은 1950년대에 70여만 명이던 병력이 그 이후에 60만에서 67만 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간에는 10만 명이 줄어듭니다. 약 19%가 줄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차 인구 절벽 세대가 군대에 입대하는 2034년 이후입니다. 이때는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2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계작전 개념 변경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지금 바로 경계작전 개념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경계 체계를 이미 활용하고 있죠? 네. 이것도 그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13년부터 3년간 1250억을 투입을 해서 과학화 경계 체계를 갖추었고 올해부터 27년까지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예정인데 소요 예산이 약 한 4,600억 정도 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력은 거의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계작전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예산과 시간과 젊은이들의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 예비역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새로운 경계작전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OP 해안선에서 적을 발견 차단하는 선 개념에서 GP, GOP 철책 후방까지 벨트 개념으로 작전을 하는 것을 변경하는 게 어떠냐. 두 번째는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에 AI, 드론 등으로 성능 개량을 해서 통합 운용함으로써 병력을 절약해야 되겠다. 축선별 경계 전단 부대를 편성 운영해야 되겠다. 상비사단은 축선 중심에 배치해가지고 평시에는 전면전 대침투 작전 대비 훈련을 하고 적 침투 시에 대침투 작전을 통해서 경멸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시 건재유지 실전적 교육 훈련이 가능합니다.
전방사단이 110%의 보증률을 보이는 반면에 예비사단은 80%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대 구조상 실전적인 교육은 어려운데 전담 부대를 운영하면은 약 90% 이상의 모든 부대에 갖출 수 있어서 실전적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력 운영비 사용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원래 한 60조 된 정도 되죠? 네. 그 중에 몇 프로가 전력 운영비입니까? 한 70%가 전력 운영비. 그렇죠. 예. 네. 전력 운영비는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군사지원, 군수지원, 급식 및 피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병력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단이 통합 주든지 운영을 하게 되면 전력 운영비가 많이 줄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민군 상생복권타운 건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70년간 유지해온 경계작전 개념을 변경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1%의 적침투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시간, 젊은이들의 노력을 투자해 왔는데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과감히 경계작전을 좀 바꿔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병들이 행복하고 미래를 꿈꾸며 유사시에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 경계 개념 변경과 관련된 장관님이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존경하는 임종덕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개념을 정리해 주셔서 앞으로 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